스타트. 넘버 원, 한국어를 배우려고 한국어 학교에 다녀요. 다녀요. 굿. 한국어 학교에 다녀요. 한국어 학교에 다녔어요. 그래서 캔. 다닐 거예요. 뭐 캔. 굿. And NDC 전화번호를 알지요? Proceed. NDC 전화번호를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굿. 알리다 인폼 알려주세요 하면 뭐 please let me know. Let me know. 알려주세요. If you know NDC 전화번호를 알면 다음에 학교에서 한번 만나요. 제제 연락처를 써드릴게요. 전화해 주세요. 연락처를 I write for you 써드릴게요. 전화해 주세요. Please call me. 연락처는 pronunciation은 연락처예요.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아니고 연락처. 연락처를 써드릴게요. 제임스 씨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제임스 씨 이메일 주소를 몰라요. 주소를 몰라요. I don't know 제임스 씨 이메일 안녕하세요. 어드레스. 네, 안녕하세요. 가니슨. 스크린 없어요. 스크린. 사자 안녕하세요. 볼륨이 너무 낮나? 안녕하세요. 네, 워크북 17페이지. 17. And this one. 취미 허비 고향 홈타운 홈타운 도시 시티 이티 사귀다 make friends with make someone friend, make someone 뭐 get to know 전공하다 major 다른이 안녕하세요 문 안녕하세요. 네 문화 culture workbook 17 넘버 원 NDC 땡땡은 샌프란시스코예요. 고향은 고향은 샌프란시스코예요. 샌프란시스코는 아름다운 도시 도시예요. 샌프란시스코는 뷰티풀 아름다운 도시예요. NDC는 동아시아학을 전공해요. 전공해요. 메이저인 동아시아. 동아시아는 이스트 아시아예요. 동아시아 학 이스트 아시아 스터디 동아시아학을 전공해요. And NDC 땡땡은 취미죠. 취미. NDC 취미는 운동이에요. 하비. NDC는 한국에서 한국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어요? 사귀고 싶어요. 하면 want to make Korean friend 사귀고 싶어요. 또 있어요? Other answer? 뭐 사귈 거예요. 사귈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키스티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귈 거예요. 워크북 17 페이지예요. And 교포는 overseas Korean이죠. 외국에 사는 한국 사람, 교포. 친척, relative. 구하다 하면 뭐 search. search, look for. 교포가 뭐예요? 교포. 교포는 overseas Korean 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재미 교포 하면 Korean American 제일 교포 하면 Korean Japanese Korean Malaysian도 있죠. Korean Malaysian 하면 제마 교포라고요. 제마 교포 하면 Korean Malaysian 있겠죠. 네. 있어요? 코리안 말레이션 없어요. 없어요?
Really? 아, 진짜 없어요? 반찬 쓰레기. 아, 왜 없어요? 제마교포. 어, 제마교포 없네. 제미교포 있는데 제마교포. 제마교포 없네. 제마동포 없네. 아, 코리안 말레이시아는 없어요? 없네. 교포. 아, 네. 아, 네. 제미교포, 뭐 제1교포, 뭐 교포, 네, overseas Korean. And 동안 duration 개월, 개월은 one month. One month? How to say one month? 아, 한 달. 한 달 or? 아, 1개월. 1개월, 1개월, 2개월, 3개월. 그. And number one, 제가 1월부터 12월까지 한국어를 공부하려고 해요. 1년 동안 동안 공부할 거예요. 1월부터 from January until December. 서울에 어머니 동생들이 살아요. 서울에 친척 친척이 있어요. Relative 친척. 어머니 동생 면 어머니 남동생은 외삼촌이에요. 외삼촌. Mother side 삼촌. 외삼촌. 어머니 여동생은 어머니 사촌. 어머니 삼촌. 여동생. 이모. 영거 시스터. 이모. 이모. 여동생 or 눈 언니 이모. 남동생, 오빠, 외삼촌. 어머니 동생들이 live in 서울, 서울에 살아요. 서울에 친척이 있어요. 다른 하숙집으로 other boarding house로 이사하고 싶어요. I want to move. 어, 그래서 다른 하숙집을 구해요. 구해요. 구하다. 구해요. Find, search. other boarding house 구해요. 뭐 찾아요도 can. 찾아요 하면 fine. 찾아요. And 씨가 여섯 달 전에 six months ago 한국에 왔어요. 6개월. 6개월 전에 한국에 왔어요. And next page 발음. 발음은 pronounce. 발음. 여기 가는 듣고 따라하십시오. 따라하다 하면 follow예요, follow. So listen and repeat, listen and repeat. 듣고 따라하십시오. 두 번 하면 two times. Listen and repeat, please repeat. 1과 듣고 따라하십시오. 연락처가 어떻게 되세요? 뭐라고? 아, 어머. 연락처가 어떻게 되세요? 연락처가 어떻게 되세요? 네. 퍼스널 인포메이션은 어떻게 되세요 하죠? 연락처가 뭐예요? 연락처가 어떻게 되세요? What's your contact information? And number two. 잠깐만요. 잠깐만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One month. 한 달 동안. 친척들하고. 친척들하고. With relatives. 친척들하고. 친척들하고. 잘 못해서. 잘 못해서. 잘 못해서. Not good. Not good. Not well. 잘 못해서. 요리를 잘 못해서. 한국어를 잘 못해서. 그. And 나는 듣고 쓰십시오. 세 번이에요. Three times. Listen and write. Yeah. 듣고 쓰십시오. 1번. 연락처가 어떻게 되세요?
That's right. 연락처가 어떻게 되세요? What did she say? 연락처가 어떻게 되세요? 연락처가 어떻게 되세요? 어려워요, 되니까. 연락처가 어떻게 되세요? 어렵네요. 되세요. 연락처가 어떻게 되세요? What's your contact information? 연락처가 어떻게 되세요? 다르니? 연락처가 어떻게 되세요? Come out and answer. Email address. 제가 제 이메일 주소는 다르니 gmail.com이에요. Right? 또 연락처가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되세요? 하면 제 이메일 주소는 제 전화번호는 010...이에요. Can. 다 연락처예요. Contact information. Good. And number two. 2번. 제가 아직 한국어를 잘 못해서 영어로 얘기해요. 제가 아직 한국어를 잘 못해서 영어로 얘기해요. 뭐라고 했어요? 제가 아직 한국어를 잘 못해서 not good. So 영어로 얘기해요. 제가 아직 한국어를 잘 못해서 so 영어로 얘기해요. Talking with English. 제가 아직 still not yet 한국어를 잘 못해서 not good, not well. So 영어로 English로 얘기해요. 그 And next page는 다 했어요? This one? 했어요. 아, 가니슨 했어요. 크리스탈 했어요? 네. 아, 그 가니슨, 앤디, 크리스탈, 현우까요? Please read this one. 네. 아, 좀 아까 어렵죠. 처음 뵙겠습니다. 앤디예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우 씨는 뭐 전공하세요? 영어를 전공해요. 앤디 씨는 무슨 일 하세요? 학생이에요. 서강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한국어를 잘 하세요. 얼마 동안 한국어를 공부하셨어요? 미국에서 2년
2년 동안 한국어를 공부했었어요. 공부했어요. 하지만 아직 잘 못해요. 아니에요. 시간이 있을 때 보통 뭐 하세요? 보통 테니스를 치거나 농구를 해요. 현우 씨 또 농구 좋아해요? 좋아하세요? 좋아하지만 저는 보통 헬스클럽에서 운동해요. 그러세요. 근처에 헬스클럽이 이에요? 있어요? 아, 있어요? 헬스클럽 있어요? 네, 가까워요. 학교 앞에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현우 씨, 연락처가 어떻게 주세요? 제 전화번호를 알려드릴게요. NDC 연락처도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좀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름을 이렇게 쓰세요. 쓰세요? 쓰세요? 아니요, 이응이 아니에요. 희응이에요. 희읗이에요. 희읗이에요. 제가 써드릴게요. 고마워요. Andy 씨, 한국어 뭐 하고 싶어요? 한국어 공부 많이 하고 싶어요. 그리고 친구도 많이 사귀고 싶어요. 네,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여기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는 How do you do? How do you do? 처음 뵙겠습니다. But only first time, 처음만 써요. 처음, first time. 처음 뵙겠습니다. Meaning은 처음 만나요. 처음 만나요. 처음 봐요. 처음 뵙겠습니다. Andy예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What's your name? May I have your name?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현우 씨는 뭐 전공하세요? English, 영어를 전공해요. Andy 씨는 무슨 일을 하세요? What do you do for a living? 학생이에요. 서강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한국어를 잘하세요? 잘해요? 잘해요? Good. How long? 얼마 동안 한국어를 공부하셨어요? 미국에서 2년 동안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하지만 but 아직 잘 못해요. Not well. 아니에요. It's not. 시간이 있을 때 when you have time 보통 뭐 하세요? 보통 usually 테니스를 치거나 농구를 해요. 치거나 하면 or예요. play tennis or play basketball 농구를 해요. 현우 씨도 농구 좋아하세요? Do you like basketball? 좋아하지만 but 저는 보통 헬스클럽에서 운동해요. 헬스클럽은 뭐예요? 짐? 짐이에요. 짐. 콩글리시죠. 콩글리시. 짐 콜스 헬스클럽. 짐. 짐에서 운동해요. 그러세요? 그러세요? 하면 그래요? 폴라이시죠. 그래요? 그러세요? 그래요?
근처에 근처는 뭐 near place around 근처에 헬스클럽이 있어요? 네, 가까워요. 가까워요, 미스? Nearby. Nearby close 가까워요. 학교 앞에 있어요. In front of school. I'll tell you.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현우 씨 연락처가 어떻게 되세요? 제 전화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앤디 씨 연락처도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잠깐만요. 이름을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하면 like this. Like this. 이름을 이렇게 쓰세요. 아니요. 이응이 아니에요. He이에요. 제가 써드릴게요. I write for you. So, 이 남자 이름이 현우예요. 현우. 그런데 그 누구지? 앤디 씨가 연우. 연우. So, 이름을 like this. 이렇게 쓰세요. 아니요. 이응이 아니에요. He이에요. So, my name is 현우. 이응이 아니에요. He, she예요. 제가 써드릴게요. I write for you. 고마워요. 앤디 씨, 이거는 wrong. 아, 뭐 하고 싶어요? Polite 하면 뭐 하고 싶으세요? And in Korea. 한국에서 한국에서 in Korea. 뭐 하고 싶으세요? What do you want? 뭐 하고 싶어요? Polite? 싶으세요? 한국어 공부 많이 하고 싶어요. 그리고 친구도 make many Korean friend. 한국 친구도 많이 사귀고 싶어요. 네,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Nice meet you. Really nice meet you. 네, 질문 있어요? Question? 아니요, 없어요? 아니요, 없어요. Next page는 왜, why is Korean age different? 왜 한국 나이, age, 한국 나이는 달라요? Different 하면 달라요. Different 하면 르 이리글라요. 다르다. Present tense 하면 르 이리글라는 number 1 plus 라 last consonant, number 2 으 드롭. 또 다르다 하면 달 플러스 라라스 콘소넌트 앤으 드롭 해서 달라요 디퍼런트 모르다 I don't know 하면 멀어요. 몰라요. 몰라요 I don't know 몰라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I don't know 달라요, different. 왜 달라요? Korean age. 한국 나이는 그뭐 international age 하고 달라요, different. 말레이시아 age하고 달라요, 한국 나이는. 보통 plus one or plus two예요. Korean age는 말레이시아 age plus one or plus two. 왜 달라요? 왜 달라요? Why different? 여기 보면 뭐 미닝은 왜 달라요? 하면 리즌 넘버 원은 EU 하면 리즌 넘버 원은 아이가 태어나다 하면 번 태어나면 한 살이에요 한살한 살부터 스타트 말레이시아는 지로예요 뒤로 뒤로 지로 한국은 한국은 한 살이에요. 아이가 오늘 나왔어요 하면 한 살. 나오면 한 살. 넘버 투는 1월 1일 매년 every year 1월 1일에 또 플러스 한 살. 보통 말레이시아에서는 생일 버스데이 생일이 되면 되다 하면 become. 생일이 되면 플러스 1이에요, right? 그런데 한국은 1월 1일에 플러스 1이에요, 1월 1일. Last week, 지난주에 every Korean age plus 1 했어요.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아이가 12월 31일에 태어났어요.
생일이 12월 31일이에요 하면 이 아이는 한 살. 투마로 내일 하면 두 살이에요. 근데 말레이시아는 and 또 zero, right? So plus one, plus two예요. 그리고 이제 next year 생일에 말레이시아가 이제 한 살이죠. Next year 12월 31일 하면, 근데 또 그다음 next day 하면 three예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come to Korea 한국에 오면 your age plus one or plus two예요. 근데 제가 말레이시아에 가요 하면 minus one, minus two예요. 그래서 so, 한국에 오면 안 돼요. Don't come. 오케이. Okay. So, 이게 뭐 이 이야기예요. This story.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So 여기 그래마 유닛 넘버 원은 존댓말 polite. 그러실 거예요. 오늘 몇 시에 주무실 거예요? 넘버 투는 드릴게요. I will do it for you. 도와주세요. 도와드릴게요. 넘버 3는 아니에요. It's not 아니에요. 이가 아니에요. 물이 아니에요. 커피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유닛 1, 2, 3. 오늘은 유닛 2 볼까요? 유닛 2는 텍스트북 47, 47페이지.